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기본서 교재로 시작합니다. 회계원리 기본서는 요 교재입니다.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기본서입니다. 오늘 첫 페이지 한번 보세요. 14페이지입니다. 14쪽에. 14쪽에 보시면은 회계의 이론적 구조가 나오죠. 요 부분은 요 재무회계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해드릴 겁니다. 예, 요 부분에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조금 뒷장 가시면은 44쪽이죠. 44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교재 44쪽입니다. 예, 보세요. 44페이지 보시면 회계의 순환 과정 나오죠. 이게 이제 회계의 기본 원리, 즉 기초 과정입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이죠. 그 1번에 보시면 회계의 순환 과정. 우리가 입문하면서 한번 하셨죠, 그죠? 예. 이 회계 순환 과정이라는 거는 거래가 발생합니다. 거래가 발생하면은 이 거래를 붕괴하죠, 그죠? 붕괴해서 그 기입하는 장부가 붕괴장이고, 이 붕괴장을 원장, 총계정 원장이라 합니다. 원장에 정기 옮기고, 이 총계정 원장의 기록을 보고, 그죠? 그리고 시산표를 작성하죠. 시산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 시산표에서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거는 PL로 나타낼 겁니다. PL은 BS죠. 밸런스 시트입니다. BS. 손익계산서는 프로필 앤드 로스에서 PL로 나타낼 겁니다. 이 과정이죠, 그죠? 거래가 발생하면은 그러면 이제 2단계가 이제 거래에서 붕괴를 하고 요 붕괴를 기입하는 장부가 붕괴장이고. 요 붕괴장에서 총계정 원장, 뭐 줄여서 원장이라 하기도 합니다. 원장. 원장이라는 건 어떤 원자 쓰죠? 원. 장부 말이고. 먼저, 제일 처음에 작성되는 장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붕괴장에서 원장에 옮기는 절차 우리가 정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옮겨서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정기. 옮겨서 기록하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익이라 해야죠. 원장에서 시산표 작성하는 과정. 이익이다. 이익이다. 같은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옮겨서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나 이건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정기 이익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정기하는 과정이 총회적 원장이죠. 그죠? 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정기 다음에 행하는 절차 물어봤습니다. 그럼 답이 뭘까요? 자. 정기 다음에 행하는 절차. 정기 다음에 행하는 절차. 총계정 원장 하면 틀립니다. 아셨죠? 시험에만 나왔었는데 전부 이걸 답했죠. 다 틀렸습니다. 왜? 정기를 하는 게 이거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다음 과정은 요 과정이잖아. 그죠? 그렇죠? 정기 다음 과정은 원장이 아닙니다. 정기 말이 원장 작성하는 걸 정기를 하기 때문에 요 다음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여기 이제 붕괴라 그랬습니다. 그죠? 붕괴라는 거는 거래를 나눈다 이 말이죠. 거래를 좌변, 우변으로 구분하는 거. 아셨죠? 그래서 요 붕괴하는 과정은 왼쪽 좌변과 오른쪽이다. 그죠? 대변 구분하죠. 좌변과 대변이다. 그렇죠? 그 좌변에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자산 감소, 자산 증가와 자산 감소. 부채는 반대가 되죠, 그죠? 부채 증가.
와 감소.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본의 증가. 자본 감소. 그리고 비용 발생. 수익 발생. 요걸 우리가 거래의 8요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셨죠? 요걸 이제 거래의 8요소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붕괴 법칙이라 하기도 합니다. 거래의 8요 8개죠. 그죠? 4개, 4개.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더.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 요소는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입니다. 예. 그럼 이제 거래를 붕괴장에 기입하고, 그죠? 거래가 발생했다. 요걸 붕괴장에 기입하고. 이 붕괴장에서 이제, 요 붕괴장이라는 거는 붕괴를 기입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에 전개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시산표를 작성하죠. 이 시산표에는 여기에는 이제 다 들어가죠,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계정이 뭐냐? 자산, 부채, 그죠? 자본. 그리고 요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죠? 비용과 수익이 들어간다, 그죠? 이렇게 아셨죠? 예. 그 이때 이 시산표는 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항상 이렇게 같게 나옵니다. 그렇지. 그럼 이제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서 그죠? 이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죠. 예.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 상태표 이래 가죠. 자산. 그죠? 부채 자본. 손익 계산서는 뭐죠? 비용. 수익. 이 결과, 요 이제 자산부자본 1위 가고 비용수 요리 갑니다. 그럼 여기 이제 차익이 생기겠죠. 그죠? 비용과 수익의 차익, 자산부자본의 차익이 생기. 그게 바로 뭐죠? 당기 순익입니다. 금년에 발생한 당기 순익이라 하죠. 이 순익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 납부하죠. 이게 뭐죠? 법인세. 기업에서는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면은 그의 모든 이제 결산이 끝나버리죠. 정산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돌아와서 이게 계속 반복된다, 그죠? 반복되니까 뭐라 하죠? 순환된다 이겁니다. 순환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순환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이 뭐 매월 할 수도 있고 기업에서는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반기, 그죠? 6개월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결국은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편히 일하잖아, 그죠? 이래서 납부 세금 이제 요 1년간 이익에 대해서 세금 납부하죠. 자, 이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회계 순환 과정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이거죠. 이거 거래 판로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이 부분은 가장 핵심이라 하면 이 부분입니다. 예, 차변과 대변 요소 들어가는 거 붕괴 아시겠죠, 그죠? 이 부분이죠. 이건 꼭 좀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 과정인데, 이제, 거기에 보세요. 예, 보시면은, 이제, 아니, 뭐, 책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거래는, 그죠? 거래는 다시 구분해서, 거래인 것과 아닌 것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거래인 것과 아닌 것. 그럼, 거래인 것과 아닌 것이랑, 요거는 붕괴를 할 수 있는 것, 붕괴를 할 수 없는 것. 즉, 장부에 기장하는 것. 장부에 기장하지 않는 거 이 말입니다. 아셨죠? 이거는 장부에 기장한다 이 말입니다. 거래는 장부 기장하는 이거 거래 장부 기장하는 건 이런 거죠, 그죠? 정감 변동이 있는 거 이런 거는 말하면은 서로 그죠? 이런 거 있죠. 사람을 뭐 고용했다, 채용했다 이거는 장부 기장 안 합니다, 그죠? 예. 우리 회계 장부 기장하는 이거는 회계 장부를 말하는 겁니다. 예. 뭐 사람 예를 들어서 뭐 그 인사부에서 인사 기록하죠, 그죠? 당연히 하지만 그 장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슨 장부? 회계 장부입니다. 회계 장부, 예, 회계상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말하면은 사람을 뭐 채용했다든가 물건을 뭐 주문하다, 그죠? 말로만 계약하다, 채용하다 이런 거는 거래가 아니라 이겁니다. 등등. 뭐 주문, 이 계약금을 지급하면 붕괴가 되죠, 그죠? 돈이 나갔으면 말로만 계약했다.
계약, 단순 계약하는 것은 거래가 아니다. 장부 기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거는 말하면은 증가나 감소, 이런 변동이 있는 거, 증가나 감소 또는 발생이 되는 거, 이 발생이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거죠, 그죠? 예, 양변 붕괴라는 게 차변 대변에 생기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거래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 붕괴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정감 변동이 있는 것은 거래를 하는 거고 이런 정감 변동이 없는 것은 거래가 아닌 것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 그리고 이 거래인 것을 다시 구분하죠. 그죠? 이 거래 종류로 나누어 줍니다.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이래가지고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교환거래를 합니다. 손익거래를 하는 것은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하면 손익거래를 하는 거고 이게 동시에 발생하면 혼합거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합거래. 예. 교환거래, 손익거래, 참 맞아요. 보세요. 여기까지 자산, 부채, 감소,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해서 이거와 이거, 이거와 이거 이런 식으로 서로 차변, 대변 여기서 서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모두 교환거래입니다. 한쪽이 증가, 한쪽이 감소하잖아, 그죠? 증가, 감소, 이게 바뀌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교환이라는 겁니다. 손익이라는 건 이게 발생, 이게 발생했다. 이게 발생하면 손익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와 이게 이 세 개하고 요거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게 있죠. 그걸 우리가 혼합거래를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차입금 100원과 그 이자 10원을 함께 현금 지급하다. 차입금 100원과 그 이자 1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분경을 해볼까요? 분계는 예, 가장 막 쉬운 거 계정부터 차례대로 하면은 조금 힘들잖아, 그죠? 이걸 차입금 이걸 먼저 보면 조금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차입금 이자 보고 이걸 먼저 보세요. 현금이 나갔잖아, 그죠? 분계할 때 요령입니다.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죠. 쉽게 들어온 거는 차변입니다. 들어온 거는 차변, 차변. 나간 거는 대변입니다. 아셨죠? 들어왔다, 차변. 나갔다, 대변. 그래 아세요?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는 거는 뭐 수입하다, 수취하다, 취득하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회수하다. 나갔다는 거는 뭐 지급하다, 지출하다. 그죠? 이런 말들이 이제 지급 나간 거잖아. 그죠? 매출하다 이런 식으로. 아셨죠? 예. 그래서 들어간 거는 차변. 우리가 이제 야구할 때 이렇게 던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거 던지는 거 오른쪽이잖아요. 뭐 왼손잡이 됐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오른쪽입니다. 그죠? 대변. 캐쳐 받는 거죠. 그죠? 왼쪽이다. 받고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죠? 받는 거는 왼쪽. 차변. 차변이고 던지는 거 오른쪽이다. 나갔다. 알겠죠? 나갔다. 이거는 들어왔다. 캐쳐. 알겠죠? 그래서 요걸 붕괴할 때는 현금이 나갔다. 요걸 먼저 하세요. 현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그렇죠. 110원 나갔잖아. 100원과 10원. 그죠? 110원 나갔죠. 이 110원의 내용이 뭐냐? 차입금 100원과 이자 10원이죠. 그래서 아, 저거만 돼요. 이렇게. 차입금 100원과 이자. 아, 요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자 비용이라 이랍니다. 10원 이렇게. 예, 이거는 지급했다, 그죠? 그러면은, 요게 붕괴한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걸 먼저 한다면 보세요. 차입금을 지급했으니까 부채가, 이건 부채잖아. 부채가 감소됐죠. 부채 감소는 차변이잖아. 그죠? 이거 먼저 해도 되고, 이제 나중 되면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뭐, 다 쉬운 거니까, 처음 하실 때는 요걸 먼저 보세요. 요걸 먼저 보는 게 쉬우니까, 주로 현금이 많이 나옵니다. 현금. 알겠죠? 뭐 들어왔다. 아, 그러면 차변 나갔다. 대변 생각하시면 되고 내용 적어주면 되죠.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거래일까요? 아, 부채와 비용이 생겼잖아요. 그죠? 부채와 비용. 여기 있는 이 중에 하나. 이 부채와 비용이 나왔죠. 무슨 거래? 혼합거래입니다. 이거 우리가 혼합거래를 하거든요. 혼합거래. 그런데 만약에
차입금 100원을 현금만 지급했다. 이건 없다, 그죠? 그럼 무슨 거래? 교환 거래죠. 그럼 이번에 이자만 지급했다 하면 무슨 거래? 손익 거래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차입금만 지급했으면은 요거는 교환 거래, 부채니까. 이자만 지급했으면은 손익 거래. 차입금 이자를 동시에 지급했으니까 무슨 거래? 혼합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아, 그 요렇게 하시면 되죠. 아, 요거는 무슨 거래? 차입금만 나왔던 무슨 거래? 교환 거래. 이자만 지급해서 무슨 거래? 손익 거래. 둘다 지급했으니까 무슨 거래? 혼합 거래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혼합이다. 그죠? 혼합 거래. 아시겠죠? 그죠? 요렇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아시고 있다. 또 우리 교재에 예가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분괴하고 분괴장 작성하죠. 그죠? 이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한번 보세요. 44쪽입니다. 그 44쪽에는 순환과정을 그려놨죠. 그죠? 그건 뭐 제가 칠판에 그린 것도 똑같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한번 보세요. 45쪽입니다. 예. 거래가 나와 있죠. 그 표를 한번 보시면은 회계상 거래이지만은 일상상 거래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이런 거. 즉, 화재로 인하여, 예, 불이 났다. 그죠? 재해 손실, 이거 비용 발생했죠. 거래입니다. 또, 도난, 부패 등도 자산이 감소된 겁니다. 그죠? 거래가 되고, 건물 가치가 감소, 이 강가상각이죠. 이런 것도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회계상 거래가 아니지만은, 일상상의 거래인 것, 즉,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그랬죠. 그죠? 계약을 하다, 주문을 하다, 뭐 사람을 고용했다. 이런 거는 거래가 아니다 이겁니다. 다음 2번. 거래의 판료소와 거래 이중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이중성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판료소는 아시겠죠? 그죠? 이중성 하는 거는 내가 은행에다가 돈 100원을 예금했습니다. 그죠? 은행에 돈 100원을 예금했으면은 은행에 돈 100원을 당좌 예금했습니다. 그러면 당좌 예금이라는 예금은 증가되는 거고, 우리 회사의 현금은 감소된 거죠. 그렇죠? 당좌 예금 했으니까 현금이 나갔잖아. 그죠? 당좌 예금은 증가되고 자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만, 요것만 기재하는 걸 우리는 단식부기라 이러면 단식이라 하죠. 단식. 그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만 기재한, 단순하게 뭐냐 하면 우리 말하면은 어떤 가계부 같은 거, 이런 게 단식부기입니다. 그럼 나갔는데 왜 나갔느냐? 은행에 예금했다 이거죠. 그죠? 요 거래와 동시에 이렇게 기재한, 요걸 우리가 복식이라는 겁니다. 복식. 우리가 탁구 칠때두 사람 치는 게 있죠. 복식입니다. 그죠? 단식. 요 현금만 기재하면 단식이라는 거고, 요걸 다 기재하죠. 이거 복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전부 무슨 부기죠? 복식이죠. 이걸 안 합니다. 우리는 가계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는 기업 회계입니다. 기업 부기죠. 기업에서 하는 장부 기장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전 복식, 이거 복식이라는 게 바로 이거죠. 양쪽 다 기장한다. 즉, 요래 기장하는 게 바로 뭐죠? 붕괴죠. 그죠? 붕괴. 이게 붕괴라는 거는 항상 양쪽에 생기는 겁니다. 그죠? 차변과 대변. 대변과 차변에 생긴다. 그죠? 예, 이 생겼을 때, 이때, 예. 요 차변과 대변에 생기는데, 그죠? 요 보세요. 금액이 똑같죠? 그죠? 요 금액과 요 금액이 똑같다. 그죠? 여기 똑같습니다. 요걸 뭐라 하느냐? 대차 평균의 원리라 이랍니다. 무슨 말 뜻을 이해하시겠죠? 대변과 차변 항상 같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금액이 항상 같아야 되겠죠, 그죠? 100원, 100원이 같다. 이것도 보세요.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 지급했으면 차변 금액 얼마? 110원이고, 대변도 얼마? 110원이잖아, 그죠? 같잖아. 아시겠죠, 그죠? 항상 같다. 이걸 뭐라 부른다? 대차 평균의 원리. 그리고 복식은 차변과 대변을 동시에 기장한다, 그죠? 그래서 요계정과 요계정을 동시에 기장하죠. 요렇게. 당좌예금과 현금, 차변과 대변. 이걸 우리는 거래의 이중성이라 이랍니다. 거래의 이중성, 이중성격 두 가지다 이 말이죠, 그죠? 모든 거래는 그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이겁니다. 현금이 들어왔다. 현금이 10원, 왜 들어왔느냐 이겁니다. 왜? 이유가 뭐냐? 뭐 예를 돈 대여금 빌려줬던 돈을 받았다 이렇게. 대여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아시죠? 그냥 항상 붕괴라는 거는 자변과 대변에 동시에 나오는데 자변에 계정 과목이 있으면 대변이 있어야 된다. 이걸 뭐라 부른다? 거래의 이중성. 금액이 같다. 뭐라 한다? 대차 평균의 원리. 아시죠? 요게 말하면 복식 부기의 기본 원리다 이겁니다. 그 복식 부기의 기본 원리라는 거는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대차 평균의 원리로 작성하는데 이래 함으로써 이 자변학계와 대변 같아지죠. 이걸 가지고 그러면 한 건 한 건이 같아지다 보면은 1년 동안에 100건의 거래가 있던 1000건의 거래가 있던 모든 직계를 하도 천 합계가 같아지겠죠. 차대변이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느냐. 자기 검증 기능이라 이래버립니다. 자기가 하고 나서 자기가 검증해 볼 수 있다. 정말 그 결과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바로 여기 오시면은 시산표가 여기서 이제 결산이라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우리 결산 단계인데 마지막에 검증해 보는 표가 이겁니다. 시산표. 이거는 시험 삼아서 계산해 보는 표라는 뜻입니다. 검증해 보죠. 맞나 틀리나. 요걸 가지고 검증합니다. 여기 같아야 됩니다. 1년 동안에 차변 총 들어왔는 거하고 대변 총 나가는 합계가 같아야 되죠. 그죠? 그걸 뭐라 하죠?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요걸 뭐라 했다?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자, 복식 부기는 이제 요거 말 세 가지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복식 부기라는 것은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 작성하니까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이게 복식 부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셨죠? 예, 이게 복식 부기라는 걸 아시고. 예, 그렇다면 이제 그 거래 이중성도 이제 이해하셨다. 그죠? 아래 보시면은 거래 판로소의 결합 관계가 나와 있죠. 이 부분도 이해하시겠죠? 그죠? 판로소도 아시겠고.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46쪽 한번 보세요. 거래 종류가 나오죠. 예, 그거 보시면은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아,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나와 있다. 그죠?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거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현금이라는 거는 현금거래는 현금이 이제 들어오고 나간 거고, 대체거래는 현금거래가 없는 거, 내부거래, 기업의 뭐 본점과 지점 사이 거래, 외부는 물론 이제 외부, 거래처의 거래죠. 예, 기본에 좀 볼까요? 자, 기본에 이제 보십니까? 회계상 거래인급 그랬습니다. 거래인급. 1번. 영업용 건물 1000만 원을 빌리기로 계약하다. 계약하다. 뭐죠? X. 두 번째. 종업원 5명을 월급 50만 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채용했다. 이것도 뭐죠? X.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건물 가치가 감소했다. 이거는 뭐죠? O. 그죠? 가치 감소가 됐으니까. 4번. 거래처로부터 전화로 상품 60만 원 주문을 받았다. X. 아니죠. 소유하고 있는 주식 가격이 하락했다. 자산이 감소된 거죠. 거래. 점포의 상품을 창급자에 맡겼다. X. 현금 10만 원과 상품을 도난당했다. O죠. 자산이 감소되었으니까. 화재로 건물이 소실됐다. 5입니다. 그죠? 자산이 감소. 현금 시제액을 조사해 보니까 부족, 금액이 부족, 자산이 감소된 거죠. 그죠? 이것도 거래가 되는 거고.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다. 자산이 증가된 거죠. 거래. 예. 아시겠죠? 그죠? 예. 다음 3번. 교환, 손익, 혼합거래 구분합니다. 자, 보세요. 1번. 외상 매입금을 현금 지급에, 외상 매입금 부채다, 그죠? 현금 자산이죠. 자산과 부채가 나왔습니다. 무슨 거래? 교환. 그니,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나온다, 그죠?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나왔다. 자산이 나와, 요소에서 나오는 거는 모두 무슨 거래? 예, 교환 거래입니다. 그럼, 비용과 수익이 나옵니다, 그죠? 이거는 비용과 수익이 나왔다 하면은 무조건 손익 거래입니다. 무조건. 비용 수익이 있으면 무조건 손익거래입니다. 아셨죠? 예. 그 비용만 나올 수는 없잖아. 그죠? 급여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예. 급여 100원, 요거 급여 급료만 봅니다. 급료, 월급 비용이죠. 그죠? 요거 보고 무슨 거래? 요거는 손익거래입니다. 이때는 요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요거는 비용.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이제, 예. 2번이죠. 그죠? 마찬가지죠. 그죠? 외상 매출금 현금 받았다. 외상 매출금 자산이고 현금도 자산이고. 아, 이걸 교환 거래구나. 3번. 차입금의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죠? 이자 나왔죠. 그죠? 요거는 무슨 거래? 예. 손익 거래입니다.
그렇죠. 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계정 요걸 썼잖아. 그죠? 이자 비용. 여러분들 주로 뭐랍니까? 지급 이자라고 그러죠. 그죠? 예. 같은 말입니다. 지급 이자. 우리가 주로 뭐 지급 이자 이라죠. 그죠? 지급 수수료 이라죠. 그리고 회계상에 우리 법상이죠. 법상. 이제 이자 지급 이자 이걸 이제 요래하지 말고 장부에 기장할 때는 우리 통일해서 이자 비용이라 하자 요래 정해놨습니다. 이걸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알겠죠? 예, 회계 기준 이윤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같은 말 이런 게뭐 시험에 나오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래 나오면 왜 이게 나오는지 아셔야 되잖아, 그죠? 지급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수료 비용이라 합니다. 이렇게 아셨죠? 아, 요렇게 쓰는구나. 이제 회계 원리 이제 공부를 하시니까 우리는 시험에 대비해야 됩니다. 합격이 목적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는 합격입니다. 그죠?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이제 합격이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좀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법에 맞게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우리가 실사에서는 뭐 이래 쓰더라도, 아하, 요건 이자 비용이나 하는구나, 수수료 비용이나 하는구나, 요렇게 좀 이해를 하고 가도록 합시다. 예, 다음 보세요. 4번. 현금을 원입하여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현금 가지고 장사 시작했다 이겁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됐고 자본이 또 증가됐죠. 그죠? 무슨 거래? 교환 거래입니다. 다음에 원가 5만의 상품을 7만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생겼잖아. 그죠? 원가 5만짜리 7만에 팔았죠. 이익이 생겼잖아. 자산과 이익이니까 무슨 거래? 혼합 거래입니다. 아셨죠? 6번. 차입금과 그 이자 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래서 차입금 부채 이자 비용 부채와 비용 나왔던 무슨 거래 혼합 거래 현금을 빌려왔습니다 차입금 이거는 부채가 나왔네 그죠 이거는 무슨 거래 예 교환 거래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비용 나왔잖아 무슨 거래 손익 거래 현금을 도난당했다 손실 생겼습니다 그죠 무슨 거래 손익 거래 점주를 하는 거는 전방 주인 사장을 말하면 여기서는 사용자 사장 점주가 사용이라 하는 건데 개인이 쓰기 위한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사용 돈을 사용한다는 말을 이제 사용한다 개인이 쓰기 위해서 현금을 인출해 갔습니다 그러면 점주가 가져갔으니까 계속 자본이 감소돼 버린 거죠 그죠 교환 거래입니다 따라서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거기에 5번과 6번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예. 5번과 6번이 무슨 거래죠? 혼합 거래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대표적인 겁니다. 5번, 6번이 혼합 거래다. 요거 두 개, 요런 게 혼합 거래구나. 그것도 아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계정이 나왔습니다. 그죠? 계정이 나왔는데, 그거 보시면은 표준식과 잔액식 있죠? 그죠? 표준식과 잔액식이다. 그 표준식 양식을 잠깐 한번 보세요. 예, 보시면은, 표준식은, 예, 보시면은 이 차등이 똑같죠, 그죠?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가운데 순두 순하고 날짜, 그죠? 적요, 원면, 금액, 날짜, 적요, 원면, 금액 이래서 예, 차요 란이 이제 이래서 이제 요 왼쪽도 똑같습니다. 이게 표준식입니다. 아셨죠? 그 보시면 양식 나와 있죠? 잔액식이라는 거는 이제 잔액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 날짜, 요 적요 적어주고. 여기 보면 이제 그게 보면 분면 분계장의 면수를 합니다. 분계장의 페이지 수입니다. 분면하는 거는 이게 예. 차변 금액, 배변 금액, 차 또는 대잔액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잔액을 적어주는 거죠. 요걸 이제 약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요래 끊고 요래 끊잖아, 그죠? 그래야 치압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그냥 약식으로 이래버리면 이렇게. 여기 영어로 무슨 자죠? T자잖아. 그 중에 T자 계정이라 하기도 합니다. 요 계정의 원래 양식은, 요거다 하는 거 아시면 됩니다. 요게 날짜, 적요, 분명, 금액. 날짜, 적요, 분명, 금액. 이렇게. 아셨죠? 예, 요걸 이제 생략하고, 요걸 요렇게 생략하고, 그죠? 요렇게. 요래 해서, T자 계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예, 우리가 실제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이용합니다.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날짜 뭐 1월 5일 날 예를 들어서 뭐 현금 100원이다 이렇게 적어주죠. 이렇게 여기 보면은 뭐 2월 3일 날 상품 뭐 50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정합니다. 자변과 대변. 아시겠죠? 예. 예. 아래 계정의 분류가 나왔죠. 예. 그 재무 상태별 계정에는 뭐죠? 여기는 들어가는 게 뭐죠? 자산 부채 자본이잖아. 그죠? 자산 부채 자본이죠. 이걸 우리가 거기에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예, 실제 계정 체크하세요. 실제 계정. 거기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 중에 실제 계정은 어느 거냐 하면은 자산 부채 자본을 찾으면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수익 비용 계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걸 무슨 계정? 명목 계정 또는 임시 계정이라고 이래 부릅니다. 그럼 문제에서 다음 중에 명목 계정은 어느 거냐 찾으면은 계정 과목 중에 비용이나 수익 계정 찾으면 되겠죠. 예, 그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자, 다시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요 계정은 무슨 계정? 실제 계정이라 부르고 수익과 비용은 무슨 계정? 임시 계정이다. 예. 또는 명목 계정이라 합니다. 보세요. 자, 우리가 잡비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잡비 100원이 현금 나갔습니다. 돈 나간 거 내주면서 뭐가 나갔습니까? 현금이 나갔잖아. 그죠? 그죠? 실제 나간 거는 현금 나갔잖아. 이 실제 계정이 나가는 겁니다. 자산. 나갔는데 그 명목이 왜 나갔죠? 명목상. 이름이 뭐죠? 왜 나, 이유가 뭐죠? 잡비잖아. 그래서 여기 무슨 계정? 명목 계정이라는 겁니다. 아하. 요거는 무슨 계정? 비용 계정이잖아. 그죠? 요거는 무슨 자산 계정이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을 무슨 계정을 한다. 실제 계정, 수익과 비용을 무슨 계정, 명목 계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그 아래 보시면 특수 계정이라는 나와 있는데 요런 거 한번 읽어 보시고 예, 요거는 왜냐하면 이 계정에 대해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뭐 평가 계정이다, 대조 계정이다, 통계 이런 나와 있는데 이 계정들은 우리가 그 본문에 다시 또 나옵니다. 나올 때 제가 말씀해 드리면 되는데 특히 거기에서는 우리가 평가 계정 하는 거, 요 계정들은 앞으로 이제 자주 나오죠. 그죠? 거기에 세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평가 계정에서 감가 상각 누계에 나오죠. 그죠? 뭐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이나 현재 가치 할인 발행 차감 등 이런 계정들을 우리가 평가 계정이라 부릅니다. 뭐 말이 하면은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BS 뭐라 했죠?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재무 상태표를 합니다. 실무에 가면은 대차 대조표. 아셨죠? 우리 시험은 재무 상태표라 부릅니다. 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입문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하는 거는 무슨 기준?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아시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거는 무슨 기준? 국제회계 기준이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과 국제회계 기준이 두 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적용하는 것이. 요거는 상장법이고, 요거는 비상장. 상장법인은 국제의 기준을 따라야 되고 비상장은 기업의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 기준이죠. 그런데 시험은 좀 이걸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아파트 이제 관리사무소장으로 가시죠. 부임하시죠. 그죠? 그러면은 아파트 경리는 아파트 회계는 상장입니까? 비상장입니까? 당연히 비상장이잖아. 아파트는 그죠? 그럼 이걸 하죠. 여기서는 뭐라 쓰죠? 그렇죠. 대차 대조표를 합니다. 여기서는 뭐라 하고? 재무 상태표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에 모든 시험이 이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뭐라 해야 된다? 재무 상태표. 여러분들 나중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을 부임하시면 뭐라 해야 되고? 대차 대조표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대차 대조표 BS죠. 밸런스 시트에서 요건데, 보세요. 만약에 건물이 있습니다. 100원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했다. 그죠? 감가상각한 누계가 30원이라 하면 요래 표시하면 요렇게 표시를 이래 하거든요. 과거에는 차변의 건물 100원, 대변의 감가 누계액 30원 이래 했습니다. 지금은 요걸 가져와가요. 차변에서 빼버리죠. 갈로는 뺀 겁니다. 빼서 요래 표시합니다. 그럼 요 계정은 이 건물 100원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거잖아. 그죠? 그렇죠? 차감한 거죠. 이걸 우리가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 표현합니다. 그냥 빼는 거다. 이걸 평가를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그런 게 있구나. 그 정도 아시면 되고 나머지 계정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대조 계정이라든가 통, 요건 나중에 본문에 다 나오는 거니까 인명 계정 그것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 계정 나오죠. 그죠?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우리 회사의 지금 외상 매출금이 100원이 있는데
100원 있는데 총 이제 받을 외상값이 100원인데 이 중에 예를 들어서 그죠? 서울 기업에 받을 돈이 50원 있고 대전 기업에 받을 돈이 30원 있고 저기 부산 기업에 받을 돈이 20원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되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전체를 통괄하죠. 통지 계정이라 하는 거고 요걸 뭐라 하느냐? 인명 계정이라 하는 겁니다. 인명. 사람 인자잖아. 그게 회사 기업 이름을 말하면 인명. 아, 사람 이름을 이렇게 표시했구나. 그래야만이 거래처별로 하는 걸 우리가 요이죠? 예, 요걸 우리가 매출처 원장이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 우리가 통지 계정에 요걸 인명 계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혼합 계정은 이제 뭐 상품이라든가 당좌 계정 이런 걸 우리가 두 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혼합 계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예. 1교시는 여기까지 잠깐 말씀드리고 다시 잠깐 보세요. 거래가 발생하면은 분계를 하고 분계장에 기입했다가 원장 작성하죠. 그죠? 원장에서 이기하고 그다음에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을 작성해야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